방위사업청이 12일 경상남도 거제시 하나오션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2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2023년 3월에 개최한 장보고 3 배치 2 1번함 기공식에 이어 2번함 기공식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잠수함 강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은 배치 원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여 적시적인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치 원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오션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접자재 품질관리 강화, 작업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생산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함건조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함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맞이한 2번함은 2026년까지 함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1번함은 2025년 전반기 진수, 3번함은 2024년 후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장보고 3 배치 1 잠수함인 도산안 창호함, 안모함, 신채호함 대비 함중량 및 크기가 증가되고 탐지 및 표적 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 소나체계 탑재와 최신 소음 저감 기술 적용 등으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하여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안전한 리튬 전지 체계 운용을 위해 실시간 상태 정보 감시와 위험 진단이 가능한 관리 장치, 특수 소화 장치 등 안전성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리튬 전지 체계의 성능과 안전성 사전 검증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의 전용 육상시험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험 및 검증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 그룹과 합동으로 리튬 전지 체계에 대한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 3 배치 2 2번함의 진화적 발전 성과는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군력 발전과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운임이 급상승하면서 혹한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 전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사는 약 12억 5천만 불 규모의 8,400 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10척 시리즈를 중국 뉴 타임즈 조선에 발주했습니다. 확정 물량 6척은 2027년 1분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탑티어 조선소 슬롯이 2028년 말까지 채워진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른 납기라는 평가입니다. 노르웨이 선주 존 프레드릭센이 이끄는 SFL 코퍼레이션도 같은 조선소의 약 10억 불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식만 6,0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선박들의 인도는 2027년에서 2028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사업가이자 선주인 이단 오퍼 역시 싱가포르 선사 이스턴 퍼시픽 쉬핑을 통해 뉴타임즈 조선과 LNG 이중연료 추진식 18,000 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4억 5천만 불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CMA CGM 또한 HD 한국조선해양과 LNG 이중연료 추진식 컨테이너선 18척 건조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에 15,500 TEU급 12척 및 8,000 TEU급 6척이 분산 발주되며 선박들의 인도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거물 해운사들이 앞을 다투어 신조 발주 랠리에 합류하는 원인은 파나마 가뭄 지속, 중동 지역 불안감 등으로 고운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컨테이너선 외 선종으로 지속해서 찾아보니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병목 시기 탑티어 라이너들의 슬롯 선점으로 제대로 발주하지 못했던 하위 티어 선사들의 신조 문의까지 확대되는 중으로 우리나라 및 중국 조선사와 다수의 건조 계약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컨테이너선은 가스 운반선 대비 건조 마진이 낮지만 최근 선가 상승으로 조선사들이 수익성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원은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이 단순히 일감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선종 믹스 효과를 통해 조선업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가 사상 처음으로 3천만 TEU를 돌파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공급 과잉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 유력 컨테이너 선사인 하팍로이드의 랄프 헤번 젠선 대표는 현재의 막대한 컨테이너선 발주 잔량을 보면 선주들은 향후 선박 항속을 늦춰야 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선대는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체 매각량이 급격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체결되는 신조 계약 중 다수 선박의 인도가 2028년 또는 2029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장 내일이나 모레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조 투자 재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LNG와 메탄올의 선박 대체 연료 이간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근소한 우위를 가졌던 메탄올의 입지가 올해 들어 위협받는 양상입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1월에서 6월 이루어진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 수가 각각 50척, 49척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월에서 12월 기간 발주가 이루어진 메탄올 추진선 수는 138척으로 130척의 LNG 추진선 발주량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만에서 선박 LNG 연료 가용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완화되는 천연가스 가격 역시 LNG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봅니다. 클락슨 스티브 고어던 대표는 가스 가격의 변화는 LNG 이중연료에 대한 선주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고 관련 벙커링 네트워크 역시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박 대체연료 시장에서 메탄올의 존재감은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 이송이 쉽고 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 설비를 간단히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경단체들은 LNG보다는 메탄올의 선박연료 적용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NG의 약점인 메탄 슬립 때문입니다. 낮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엔진 특성상 불완전 연소돼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지구온난화를 재촉합니다. 다만, 선박 LNG 연료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매세인 어베인먼트인 메러타임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는 최근 들어 메탄 슬립 저감 노력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과를 위한 옵션이 예상보다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기준 성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